올해 처음으로 순천에서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오는 5월 개최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문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도내 최초로 순천에서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함께 열립니다. 전남체전과 전남장애인체전 조직위원회는 당초 4월에 체전을 개최하기로 했으나 최근 코로나 확진자 확산 절정 시기를 맞아 대회 운영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체전을 한 달 미뤄 5월에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양대 체전으로 인해서 순천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은 먹거리와 물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찾아와서 안심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관광지도 많아서 둘러볼 것이 많기 때문에 머무르는 관광지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체전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순천시 문화관광센터 다목적 홀에서 체전 성공 개최 한마음 다짐 대회를 열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해 체육계 인사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휠체어 댄스 스포츠 공연 등을 선보이며 양대 체전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화합의 성공 개최가 되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순천시는 팔마 종합운동장 등 23개 종목별 경기장 시설 점검을 통해 경기 참가자들이 최상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특성에 맞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경기용품을 배치해 장애인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60일에 전남체전과 제30회 장애인체전이 동년 동서에서 열리게 된 것을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순천시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순천시 TF팀과 어울려서 이번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이 마음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에서 최초로 같은 해에 치르게 되는 전남체전과 전남장애인체전을 통해 코로나19로 움츠려들었던 전남 도민의 열정과 긍정에너지가 발산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문경아입니다.